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섀도우버스를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섀도우버스 아카데미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헝그리TV 아나운서 차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섀도우버스 아카데미 오늘이 벌써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공식적으로는 마지막 시간이고요. 그래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처음 섀도우버스를 시작할 때 좀 알아야 될 것, 덱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요? 덱을 또 구성을 알려드리면서 또 덱 구성과 덱을 어떻게 사용하는지에 대해서도 오늘 또 샅샅이 알려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꼭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저를 도와서 섀도우버스 아카데미를 함께 진행해 주실 두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빅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빅포입니다. 네, 우리 검은선선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검은선선입니다. 네. 아우, 네. 사원증을 이렇게 메고 네, 계시다 갑자기 급하게 빼시네요. 네, 본인. 입고 있어서. 증명사진 혹시 자랑하고 싶은. 아, 다행히도 증명사진은 아니에요. 아,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 네. 굉장히 좀 시원섭섭하지 않나요? 저희가 네 번에 걸쳐서 섀도우버스 아카데미를 시청자분들에게 또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지막 시간이라서 그런지 조금 감회가 남다르네요. 아, 네. 벌써 네. 마지막이네요. 그리고 아, 더 보여드릴 게 아직 많은데 저희가 덱도 많이 더 보여드려야 되고 재밌는 장면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못 보여드려서 약간 아쉽네요. 네. 네. 뭐 지금 저희 방송은 이게 그 예능 방송이 아니고 교육 방송이기 때문에 우선 기본적인 섀도우버스를 처음 시작하실 때 꼭 알아야 하는 덱과 그 다음에 뭐 플레이 방식 이런 거를 중간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요. 네. 1편부터 봐주시고 지금 이 편을 봐주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쉐린이 분들 오늘 저 약간 병아리 같지 않나요? 오늘 쉐린이 느낌 네. 나지 않나요? 쉐린이 느낌 많이 나네요. 네, 네. 오늘 약간 쉐린이 느낌. 네. 쉐린이 어렵네요. 쉐린이 네. 세린이 아니고 쉐린이잖아요. 네, 쉐린이 바로 저도 어렵더라고요. 네. 네, 저희 또 이 두 분은 헝그리앱 섀도우버스 게시판에서 네, 매니저를 하고 있으면서 많은 네. 유저분들께 정보도 드리고 그리고 또 소통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게시판에 또 추가적으로 방송 외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게시판에 문의해 주시면 또 친절하게 답변을 빨리 해주시더라고요. 보통 그 계속 계시던데요? 네, 보통 계속 계세요. 네, 글 올라오면 답변이 바로바로 오더라고요. 네, 저희가 새벽까지 있을 때도 있고 해서 혹시 3교대인가요? 아니요, 3교대는 아니고요. 저희도 이제 네. 1시, 2시까지는 그래도 네, 네, 우리 질문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 쉐린이 분들을 위해서 저희 또 매니저분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응원 메시지도 좀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시간이잖아요. 지난 네. 시간에 이어서 또 나머지 다섯 리더의 핫한 네. 덱을 알아볼 텐데 네. 저희가 근데 그 뱀파이어 덱은 첫 시간에 제가 네. 어그로 뱀파이어 덱을 한번 했어서 넘어가도 될 것 같고 다음 리더는 어떤 리더를 또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일단 드래곤하고 이제 오늘 리더를 워낙 많이 설명을 해야 돼가지고 그쵸? 이제 좀 핵심 덱 하나씩만 준비를 해서 빠르게 네. 이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드래곤 덱을 준비해 온 거를 먼저 보여드릴 생각인데요. 네, 그 드래곤이라고 할 것 네. 같으면 그 일곱 명의 리더 중에서 이 두 명의 리더를 조금 쉐린이 네. 분들은 비추하잖아요. 쉐린이 네. 분들에게 비추하는 덱 중에 하나가 바로 드래곤인데 네. 드래곤 덱이 좀 어렵긴 하더라고요. 굉장히 뭔가 한 3, 4차원적인 이 설명이 있어서 네, 직관적인 설명이 아니라서 좀 처음 접하시는 분들에게 힘들겠지만 그래도 오늘 또 드래곤에 대한 인식을 조금 바꿔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친절하게 이렇게 좀 설명해 주세요. 네, 네, 제가 이거 덱을 굴리는 걸 봤는데 네, 안 되겠습니까?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덱이라고 해야 되나? 네, 네. 아 근데 드래곤 네. 덱이 드래곤이랑 붙으면 좀 경기를 오래 한다라는 유저분들의 의견이 많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아무래도 네. 좀 길게 싸우게 돼요. 왜냐하면 드래곤 뭐 상대든 이제 직접 이제 운영을 하시는 이제 드래곤을 선택해서 하시는 분이든 네. 이제 후반 이제 코스트를 무조건 10코를 채우고 보통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후까지도 계속 싸우고요. 그럼 카드도 거의 없을 텐데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리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럼 드래곤 리더의 덱에 뭐 이번 가지고 오신 덱 네. 이름이 뭐예요? 덱에 다 이름이 있잖아요. 네, 이게 사하키엘 컨트롤 드래곤이라고. 네. 이게 중립 카드를 활용. 사하? 네, 사하키엘이라고 이제 7코스트 카드. 사하키엘? 네, 퀴엘.
사퀴엘이요. 네. 네. 오, 사퀴엘. 이 카드 네. 이름을 네, 카드 이름, 따서 네. 네, 덱을 또 구성하셨네요. 네, 이게 이제 네. 핵심 카드라고 할 수 있고요. 바흐무트 네. 이제 새로 나온 팩에 이제 나오는 중립 전설인데 소환을 하면은 손패에 있는 이제 그 중립 이제 추종자를 그냥 바로 이제 손에서 바로 내려서 돌진 효과를 가지게 만듭니다. 다시 그리고 턴 종료 시 다시 손으로 올라오고요. 그러니까 한 번 그냥 돌진용으로 이제 쓰게 하는 건데 이게 중립 카드를 채용을 많이 하면 할수록 효과를 발동할 수 있는 이제 그 상황이 많이 생겨서 이제 이걸 중심으로 이제 덱이 운영이 됩니다. 이제 그래서 중립 전설 카드들이 많이 채용이 되고요. 보통 이제 보시면은 이제 유시퍼 그리고 다 레전드 카드네요? 네, 대부분 좀 비싼 덱입니다. 만들려면은 네. 이제 전설 카드가 많이 필요해서 네네. 아무래도 초보자분들은 좀 이제 당장에 짜시기는 힘든 그런 덱입니다. 나 포르테 있어요. 네, 세 장 있으셔야 돼요. 네, 포르테는 세 장 있으셔야 돼요. 그렇군. 네. 네. 지금 딱 덱 레시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레전드 카드가 10장 가까이 들어가거든요. 네. 그건 좀 그렇다. 너무 많다, 레전드 카드가. 네, 사실 정말 비싼 덱 중에 하나고요. 네. 이걸 이제 굴리기만 잘 굴리면은 승률도 꽤 나오는 덱인데 그래도 덱 구성하는 거는 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네. 자, 그럼 그 이 덱을 사용하는 게 좀 어렵나요? 구성은 어떻게 했다 쳐도 네. 이게 조금 이제 연습이 필요한 덱이라서 그러니까 초반에 좀 이렇게 맞아줘도 이제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버텨줘야 되는 덱이라서 네. 아무래도 그리고 초반 멀리건이 정말 중요해서 이게 높은 비용의 카드들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이제 손패를 잘못 들고 오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러니까 경우도 나는 슬로우 스타터인데 네. 갑자기 초반에 이렇게 직접 공격 당하면 그냥 뭐 손도 못 써보고 경기 끝난단 말이죠. 네, 네 아마 그렇죠. 이제 가끔 이제 랭킹전을 하실 때 드래곤 유저가 멀리건을 하고 갑자기 항복을 하고 나간다 그러면은 네. 후반 카드들이 잡혀서 나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굉장히 또 뭔가 신선한 그런 느낌이네요. 우리 그럼 랭킹전으로 하실 건가요? 네, 물론이죠. 네, 네 랭킹전으로. 지면 어떻게? 지면 이길 때까지 하면 됩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큐 잡고 있나요? 아니요. 잡아주세요. 이제 네. 네. 해봅시다. 랭킹전. 네, 네 리더는 네. 포르테입니다. 네. 아예 예뻐. 또 사셨네요. 네, 저는 그냥 카드 팩 뽑는 것보다 먼저. 아 먼저. 네. 네 우리 또 리더 스킨을 먼저 사셨다고. 포르테. 참 교육 당하는 방송. 네, 제가 어제 참 교육을 당해서 네, 게시판에서 많은 분들이 도로시 위치에 당했다고. 네. 네. 민트향 믿음님 반가워요라고 해달라고 하시네요. 반가워요. 자. 이 덱 이름 한 번 더 설명해 주시죠. 네, 사하키엘 컨트롤 드래곤입니다. 사하키엘 컨트롤 드래곤. 네. 사하키엘을 컨트롤하는 드래곤이란 말인가? 네. 사하키엘을 중심으로 짠 컨트롤 드래곤 덱이에요. 원래 정식 이제 그래요? 제대로 말하자면. 사하키엘을 중심으로 짜서 컨트롤하는 드래곤 덱. 네. 아이고. 네. 거의 사하키엘 드래곤이라고 사하 드래곤, 사하키엘 드래곤이라고 이제 많이 얘기를 합니다. 사하 드래곤, 네. 사하 드래곤 덱 이렇게 불러도 네. 쉽겠네요. 일단 손패는 굉장히 좋게 시작해서 그래요? 네. 봅시다. 네. 여기 보이시는 게 그렇네요. 이 용의 신탁 카드가 이제 초반에 들리면 제일 좋은 카드로 네. 별다른 능력, 이제 자기 PP를 최대 PP를 늘려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턴에서 네. 이 카드를 사용을 하면은 네. 바로 3PP로 변해요. 다음에 4PP가 되는 거죠. 한 네. 단계를 네. 더 올라간다는 거죠? 네. 그럼 이 드래곤은 이게 피가 깎여야 또 각성 상태가 되는 거예요? 드래곤은 이제 PP가 올라가면 네. 이제 드래곤은 PP가 네. 7PP가 되는 순간 각성 상태로 네. 되는 거예요. 네. 상대방은 3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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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 남은 거죠. 남았다는 네. 거죠? 네. 3PP가 남았다는 얘기. 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상대방은 역시 가장 핫한 네. 도로시 위치인 거 네. 도로시 위치입니다. 도로시 위치? 네. 근데 이길 수 있어요? 봐야죠. 근데 저는 드래곤 솔직히 좀 괜찮더라고요. 전 처음에 그 뽑았을 때 드래곤 그 레전드 카드가 많이 나와가지고 네. 드래곤으로 좀 플레이를 해봤었거든요. 네. 괜찮았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짜시면 드래곤이 이제 네.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 많아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쉽게 플레이할 수 있는데 점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드래곤이 힘들어져요. 아 그래요? 점점 네. 상대분이 생각이 많으시네요. 이게 수호하는 게 많더라고요. 네. 대신 공격이 네. 안 되고 수호만 되는 카드도 있고 네. 네. 오 설마 아 네 그냥 초반부터 다 쏟아내시네요. 그렇네요. 네, 이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되어서 제가 이거 우리는 또 슬로우 스타터이기 때문에 초반에 네. 쏟아내시는 분들에게는 저희가 좀 더 유리한가요? 네. 아 이게 딜이? 왜냐면은 네. 이게 중반 4코 타이밍에 여기 보이시는 네. 네. 용족전사 카드가 있는데 네, 네. 이 카드가 이제 한 번 정도 이제 그 자기를 상대방 이제 필드를 정리할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서 네. 진화를 네, 진화를 하면은 바로 이렇게 3 데미지를 상대방에게 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바로 공격이 또 가능해서 이 상황에서 그러면 네네. 이러고 또 한 번 딱 네. 하면 아예 필드가 네. 정리가 되네요. 이렇게 돼서 이제 어차피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유리하기 때문에 네. 근데 도로시랑 싸우면 어떻게 될지 모르죠. 아, 도로시. 이게 도로시 덱인지 아니면은 어그로 위치 덱인지 아직까지는 도로시가 있는 척. 제가 보기엔 도로시 맞는 것 같습니다. 도로시 있겠죠? 네, 그냥 안 잡힌 것뿐이에요. 도로시가 아직 있습니다. 강해져야 해. 초월까지 스펠 부스트 많이 해야 돼서 그 전에 명치 때리면 됩니다. 초월 위치 덱. 또 우리 칼. 네, 아무래도 초월 위치 덱은 네. 이렇게 다양한 추종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또 이분 누구야? 칼룸님이 안 그래도 저도 용족 덱 좀 써볼까 하는데 참고가 되겠네요 라고 하시니까 어깨가 무겁게 네, 네 참고할 네. 수 있도록 잘 해봅시다. 네, 우리 섀도우버스 아카데미 사키엘이 나왔는데 네. 네, 당장에는 네, 당장 사키엘을 쓸 이유가 없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마룡 이 네. 캐릭터가 참 신선하더라고요. 공격은 안 되는데 네. 아. 네, 수호가 네, 되고 또 반대로 진화를 할 경우에 또 공격도 돼가지고 맞아요 맞아요. 네. 진화를 하면 공격이 지금 가능. 위치분이 손배가 네, 많이 말려 네. 말라서 그러니까 없네요. 네. 아마 진화까지 하신 다음에 승부를 내주겠어. 네. 승부를 내주겠어. 도로시 하지 않나 왔죠. 네. 아무래도 도로시를 9턴 넘어가야 나올 것 같아요. 다음 턴에 바로 나오거나. 아~ 네. 사실 6턴 넘어가서 도로시가 나오면은 네. 이제 상대편에서는 막을 수 있거든요. 아~ 네. 어느 정도 맞아요. 어느 정도 패가 손패에 좀 괜찮은 게 있다면. 네, 아주 매끄럽게 진행되고 있어서. 네. 오, 오. 어깨가 이렇게 좀 가벼워지고 네, 이거는, 있나요? 가뿐하게? 네, 이거는 거의 한 80% 확률로 이겼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여기서 포르테 카드가 나오면은 게임을 잡았다고 네. 저분은 게임을 접으셔도 되나요? 오 도로시 나왔네요. 도로시 나왔네요. 네, 여기가 이제 중요한 타이밍인데 일단 손패에 대응할 수 있는 카드가 많아서 이제 한번 쏟아내시겠죠? 없나 보네요. 네. 그러니까 고민하시네요. 원하는 게 안 나와 왔나 봐요.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땐 저 손패 안에 도로시가 한 장 더 있지 않을까. 도로시가 한 장 더 있는 것 같네 느낌이. 왜 저거만 쓰고? 이제 PP가 부족하니까 일단 사용할 수 있는 마법을 하나 사용을 하셨고 아마 주사자나 뭐 에밀 같은 카드들이 안 들어와서 추종자를 못 내리신 것 같아요. 네 이제 주시자나 이제 에밀 같은 카드가 있었으면 이제 냈을 텐데. 네네. 아무튼 사악해 능력 보여드리겠습니다. 질 수가 없다. 여기서 지면 방송 제목 바꿔야. 불안하네요. 이럴수록 불안해. 그러니까요. 우리 이름 이렇게, 바꿔야 돼. 네, 이제 보신 대로 루시퍼가 같이 딸려 나와서 바로 네. 공격을 하고 네네. 다음 턴에 이제 넷. 아 근데 드래곤 약간 마음에 드는데 드래곤 해볼까? 아, 근데 이미 뱀파이어 현질했는데 네. 반피덱을 사셨다는 이야기. 반피덱을 사셨다고 들어서 한 팩밖에 안 샀어요. 그리고 이제 도로시 위치랑 상대면서 이제 약점이 있는데 어머 네. 네. 도발 이제 수호 카드를 쓰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필드를 다량 경계했을 때 이제 한꺼번에 정리하는 게 좀 힘들어서 아무래도 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한번 이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전장 주도권을 가져가야 되는 직업이에요. 도로시 위치가요. 그렇구나. 도로시 위치 되게 힘들어 보여 지금. 아무래도 손패가 많이 한번 도로시 위치가 사실 손패가 한번 마르는 경우가 거의 없는데 손패 승부를 못 하셨어요 중간에. 맞아요.
그리고 이제 레가농이라고 하는 그 레비 관통에는 이렇게 콤보가 안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필드를 한번 잡아줘야 되는데 잡질 못해서 게임은 끝났네요. 제가 진화 포인트가 하나 있어서 루시퍼를 지나면은 바로 공격이 돼서 여기서 4K까지 네. 잡아주면 4K까지 잡히고 그러면은 4 네. 이렇게 아까 전에 도루시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필드가 전개가 됐어야 되는데 네 늦은 거죠. 그래서 그냥 한 턴 넘길까요? 아니요 그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아요. 이거 이제 바하무트 능력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겠네요. 네. 바하무트 나도 아까 썼는데 네. 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네 한번 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써 주세요. 네 어차피 안전하니까 네. 안전하기도 하고 네. 네, 바하무트 같은 경우 소환되면은 네 이렇게 모든 걸 파괴합니다. 저 바하무트 있거든요. 네 사실 루시퍼를 진화했으면 그냥 네 예, 진화 효과로 인해서 그냥 바로 게임을 이길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바하무트를 네. 한번 네,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네. 네 어우 쉽게 이기셨네요. 우리 네. 또 사키엘 드래곤 덱 네 이 덱이 이렇게 이길 덱이 아닌데 네 손패가 엄청 잘 풀렸어요. 네 아니 네. 잘하셨어요. 네 학생 감사합니다. 저는 한 번에 이길 줄은 몰랐는데 그러니까 되게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아, 네. 글 쓴 거 봤어요. 걱정된다고. 근데 이게 제가 몇 번 해봤는데 네. 손패가 초반에 이제 안 좋으면은 아. 막 두들겨 맞다가 그냥 끝난 경우도 있어서 네, 저희가 교육을 당하는 방송이 될 것 같아서 네 어제 네 걱정을 네, 좀 많이 했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서 어제 뭐 그래도 네. 그 한 번밖에 안 졌잖아요. 되게 막 네, 제가 그 아니 근데 질 수도 있잖아요. 질 수도 있지 네, 게임은 질 수도 있고 이기고 네. 지고 이게 참 네 제가 네. 그래서 어제 지갑을 열었습니다. 아 어제 또 네. 결제를 또 하셨나 네. 보군요. 네 그래서 제가 도로시 위치를 준비해서 들고 왔습니다. 네, 이따 보여주신다고. 알겠습니다. 네, 복수전. 네. 그럼 드래곤 덱은 드래곤 리더에서 가장 핫한 덱이었어요. 사하킬 네, 드래곤이란 네, 덱이었는데. 뜨는 덱이요. 뜨고 있는데. 네. 네. 네 뜨고 있는데. 네. 그럼 뭐 기존에 또 다른 거 사용하는 네, 덱이 있었나요? 램프 드래곤이라고 이제 그 중립 카드를 쓰지 않고 완전 드래곤 쪽 카드랑 바하무트만 쓰는 덱이 있어요. 바하무트. 네, 바하무트는 거의 무조건 들어가. 드래곤에는 꼭 네. 들어가야 되는 덱. 주인공. 아, 꼭은 아닌데 이제 네, 채용률이 중립덱이잖아요. 네, 중립인데 아. PP를 빨리 채울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이제 아. 상대방이 보통 한 7PP 정도 될 때 네. 이제 저는 이제 드래곤 덱을 쓰는 사람은 한 10PP가 돼서 아, 아, 차이가 그러네요. 많이 벌어. 아까 네. 그 처음에 네. 사용하셨던 그 카드가 네. 그 네. 턴을 올리는 거였잖아요. 네. 네. 그 카드가 또 한 장이나 두 장 더 있으면 더 올릴 수도 네. 있나요? 그러니까 그런 류의 카드가 이제 덱에 많이 들어가요. 진짜요? 네. 어, 네. 좋다. 네. 오, 아 그런 덱을 또 구성하셔서 사용하시면 또 드래곤 리더에 대한 그 승률이 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다음에는 어떤 리더를 네. 다음은 준비하셨나요? 네, 비숍입니다. 네. 비숍이고. 비숍이요? 네. 네.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은 저희도 지금 리셋 말을 네. 하시는 분들 이제 들에게 많이 이제 이 카드를 들고 시작하라고 네. 말씀을 해드리는 카드 중에 하나거든요. 봉인된 치천사라고 해서 네. 카드가 있는데 어, 나 그거 있어. 네, 이걸 사용하는 일명 세라프 덱입니다. 어. 네. 아니, 근데 비숍이 AI랑 하는데 네. 너무 못 이기겠어요. 비숍 덱만 못 이기겠는데요, 진짜? 그게 이제 마법진을 어떻게 컨트롤 해주느냐에 따라서 와. 많이 달라져서 답이 없어요. 네. 이제. 그죠. 비숍이 아무래도 이제 마법진 타이밍이 이제 예전 다른 이제 카드 게임 하셨던 분들이 좀 익숙하지 않은 그런 네.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네. 네. 아 근데 진짜 비숍은 어려운데 또 잘 활용하면 진짜 네. 승률이 장난 아닐 것 같아요. 재밌는 덱이에요, 정말. 네. 이제 그러면 오늘 이 덱의 이름은 뭔가 비숍의 네. 또 핫한 덱 네. 이름이 뭘까요? 이제 일본에서는 세라프 덱이라고 많이 세라프 덱 네. 네. 영문명이 세라프여가지고 네. 공인된 치천사를 활용하는 덱입니다. 네.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1, 2, 3, 4 하면은 이제 게임에서 승리하는 네, 그 카드를 활용한 덱입니다. 네 이제 오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네, 아 오딘을 네. 이게 비숍을 상대하려면 오딘이 있어야죠. 네, 예, 비숍과 비숍이 싸울 때 오딘이 있으면 오딘이 있는 쪽이 거의 무조건 이기는 상황이 와요. 아 그래요? 오딘은 어떤 리더? 아 중립 카드인데 아, 중립 레전드 현재 덱에는 이제 들어가 있지 않고요. 오케이. 이거는 이제 조금 변형된 덱인데요. 사실 세라프가 이제
8턴에 발동하고 9턴에 게임이 끝난다는 게 이제 보통 그런 네네, 방식인데 네네. 약간 변형돼 있어서 이제 세라프가 안 떠도 어느 정도 싸울 수 있게 덱을 구성된 덱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네, 경쟁전으로 바로? 해볼까요? 랭킹전이군요. 네, 저희는 무조건 랭킹전. 네, 연습도 네. 랭킹전에서 하고. 네. 네. 지금 몇 등급이세요? 지금 B3요. 이제 곧 A로 곧 올라갈. 네. 전 비기너 한 판도 안 했어요. 뭔가 무서워 경쟁전. 아 그냥 부담 없이 하셔도 됩니다. 사실 AI보다 쉬울 수도 있어서. 네. 아 그래요? 네 비슷한 이제 카드 이제 덱이 비슷한 유저끼리 싸우다 보면은 AI보다 네. 그쪽이 더 쉬울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게 참 실수 한번 하면 끝이 나. 비숍만 안 만났으면 좋겠네요. 어 상대방 엘프네요. 이것도 네 이것도 순식간에 끝날 가능성이 있어서 저희가 먼저 소개해드린. 네. 드래곤 OTK 엘프 덱을 아~ 만나면은 이 덱이 원턴 킬. 네. 네. 세라프 덱이 시작하기도 전에 사라질 아~ 가능성도 있어서. 네. 기적의 멀리건이네요. 넣은 게 다시 나오는. 방금 가운데 카드를 넣었는데 그대로 다시. 아이고. 이것도 첫 시작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러니까요. 네. 1PP짜리가 나왔네요. 네, 이게 내리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저 엘프도 재밌더라고요. 네, 엘프도 이제 추종자를 계속 꺼내면서 게임을 하다 보니까 연계 효과도 있고 아무래도 좀 재밌게 즐기실 수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냥 초반부터 요정파 전개를 하는 걸 보니 좀 불안하네요. 느낌이 원턴 원턴 킬 OTK. 네. 일단 이게 방금 전에 처음 사용한 카드는 네. 이제 카운트다운 3짜리 이제. 고요. 이게 시간이 제 세 턴째 제 턴이 오면은 이제 카드를 두 장 바로 가질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보통 비숍은 마법진 카드가 이제 위주가 돼서 구성이 되는데 아닌 덱들도 있고 근데 보통 이제 가장 큰 특징을 뽑자면 저 이제 카운트다운 카드를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또 후공이라서 네. 한 번 정도는 다시 제가 이제 버틸 수 있는 타이밍이 한번 오겠네요. 근데 이거 전 마법진 카드가 진짜 짜증나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제거하는 방법이 없어서.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오딘 카드를 추천해 주시는데 오딘 카드가 마법진을 제거할 수 있어서. 아, 그렇습니까? 네, 네. 지금 제가 내린 카드가 이제 약간 엘프를 겨냥해서 넣은 덱인데. 아, 그래요? 아, 이 네, 신전의 카드가, 수호자라는 네. 카드 상대방의 턴 동안 추종자가 받는 피해는 1. 네, 네 줄어드는 거죠. 1 줄어드는 거죠. 아. 네, 근데 바로 이제. 제거를 하네요. 3 데미지 카드를 바로 네. 꺼내서. 아. 네, 이렇게 지금 방금 카운트다운이 다 돼서 카드를 두 장을 뽑은 겁니다. 유용한 어. 카드를. 네. 들어오시면 안 돼요. 안 돼요. 이 카드가 네. 유저분들이 정말 싫어하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망치를 들 세매사라고 해서 네, 파괴를 하는데 아무래도 좀 네. 높은 공격력이나 방어력이 높은 카드가 네, 있으면 진짜 짜증나겠다. 네, 그런 걸 내려왔을 때 쓰면 짜증나는데 제가 왜냐면 상대방이 아마 이렇게 무거운 카드를 내리지 않을 거라고 예상을 마법진 하고 마법진 카드다. 네, 아까 첫 턴에 썼던 거랑 똑같은 카드 네, PP를 맞춰 쓰려고 네네. 네, 어차피 8턴 이상 이후에 가야 정상적으로 네. 가능해서 그 세라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네. 네. 네. 네, 이제 바로 내리지 않으면 또 바로 정리당할 텐데 네 그냥 넘어갔네요. 제가 운이 굉장히 좋네요. 네 지금 네. 운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지금 보이시면 테미스의 심판 카드나 칠흑빛 네. 법정 카드들은 모두 상대를 제거할 수 있는 카드들이에요. 그 상대의 추종자를 제거할 수 있는 네, 카드인가요? 왜냐면은 버티다가 그 세라프를 이용해서 이기기 때문에 근데 이게 OTK 엘프 같은 경우는 한 방이 있어가지고 7턴 이후에는 네, 이제 리노세우스를 손에 들고 오는 카드를 네, 아, 두 장 가져오네요. 네, 이제 슬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원턴 킬을 하기 위한. 아, 원턴 킬.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서 어떻게든 버텨야 돼서. 그쵸. 네. 별로 없어요. 네, 일단 저는 이제 코어, 이제 핵심 카드가 손패에 안 잡혀서. 네. 어떻게든. 네. 바로 하나 정도는 잘라줘야. 네, 하나 정도는 잘라야 되겠죠. 네. 이건 뭐예요? 이건 무슨 효과가 있죠? 처음에 내리면은 네. 상대방 추종자를 하나 파괴하고 이제 네, 2턴이 지나면 한 번 더 파괴하는 거예요. 되게 좋은 카드네.
근데 코스트가 4고 네. 자기 마음대로 그 제거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두 번째 거 같은 경우는 아, 두 번째는 무작위고 네. 처음은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처음 네, 처음은 거는? 처음도 무작위예요. 아, 처음도 무작위예요? 네, 상대방은 지금 아. 손패를 꾸준하게 모아서 한 번에 노리시네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게 슬슬 그때가 오고 있는 것 같은 네, 느낌이 듭니다. 네, 손대 관리도 하시고. 다음 턴에 세라프가 잡혔으면 좋겠네요. 예죠? 예? 세라프가 안 올라오네요. 안 올라왔네요. 아, 세라프가 올라왔으면 네, 좋겠다. 느낌이 좋았던 것 같은데 한순간에 불안한 그러니까요. 기운이. 그러니까요. 네. 기운이 엄습하네요. 지금 7PP인데. 네, 일단 한번 네. 정리를 해주고. 네. 테미스의 심판 같은 경우는 와, 좋다. 적 추종자도 모두 없애지만 제출정도 아, 네, 모두 없어지기 때문에 판을 아예 정리하는 거군요. 네, 테미스가 세 장 네. 잡혀있는데 아마 한 번이 나올 수도 있어서 아, 세라프가 끝까지 안 잡히네요. 왜 안 나오지? 세라프 몇 장 넣었어요? 두 장이요. 두 장이요? 네. 두 장에서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어요. 세 장 넣으면 나올 수도 있죠. 한 장 더 넣... 네,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했다 얘기했듯이 변형형이라서 네, 변형형이라서 세라프를 이제 두 장만 채용하고 왜냐면은 세 장 넣으니까 그냥 지더라고요. 아, 네, 세라프만 네. 올라와서 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럼 네. 안 되죠. 아, 지금 원턴키에 또 네, 리노가 내려오겠네요. 그리고 승패로 다시 올라가서 4를 때리고 다시 손을 올리고 다시 올라갔다가 고델프 와 올렸다가 이제 또 그냥 빡빡하게 꽉 맞춰 쓰시네요. 어, 리노를 안 쓰시고 그냥 넘기시네요. 제가 봤을 땐 한 턴 때리고 다음 턴에 정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운이 없었어요, 방금. 아, 어, 네, 망치를 든 테마사가 아. 올라와서 네, 저 같은 네, 아주 운이 좋네요. 오늘 이기려고 아 바로 정리가 가능해서 고대엘프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아마 한 방에 끝나는 그게 안 나와서 그냥 손으로 이제 회수만 하고 끝내신 것 같은데 네. 저희는 체력을 회복을 해서 한 턴에 네. 안 죽게 이제 다시 계속 네 그리고 거죠. 불안해서 어차피 쓸 일도 없을 것 같아서 네 소멸 같은 경우는 묘지로 안 가서 네. 묘지 카운트가 안 올라갑니다. 네. 네 지금 손패를 보시면은 세라프만 나오면 그냥 바로 다음 턴에 끝나는 하나 네. 남은 거죠? 네 하나만 나오면 그냥 끝나요. 아. 네 근데 리노를 또 이제 사용을 하면 어, 리노를 안 쓰셨네요. 오. 이번에 또 리노를 안 쓰셨는데 저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아서 네, 사실 게임이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세라프가 안 올라오면 그러니까 보인대 시청사가 손에 안 잡히면은 게임이 이렇게 루즈하게 돼서 그러니까 시청사가 아, 루즈하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지금 심각합니다. 네, 보시는 분들은 아마 야 이게 뭐냐 지금 그러니까요. 우리가 보고 싶었던 그림은 이게 아닌데 그리고 이제 원턴킬 타이밍도 벗어났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엘프가 지금 손패가 없어서 손패가 지금 3장이고 이제 해도 이제 많은 데미지를 줄 수가 없거든요. 네, 아까 설명드리다 말았는데 이 카드는 받는 네. 피해를 하나 줄여가지고 네. 1-1짜리가 공격을 아무리 해도 네, 공격을 뚫리지가 않습니다. 않습니다. 네. 아~ 리노를 써서 혹시 뚫으실 생각인지 손패로 아 카드를 더 뽑아보려고 손패를 뽑으셨네요. 그러니까 이 카드는 상대방이 턴 동안 이 추종자가 네, 제 턴 동안 네. 완전히 1을 줄여주는 거라서 이제 1 이제 1 공격력이 1인 하수인이 아무리 때려도 데미지가 안 들어오는 거죠. 2면요? 2면은 1만 받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추천서 언제 나와요? 네, 안 잡히네요. 아마 마지막에 나올 수도 있죠. 네, 두 장인데 이게 제가 지금 21장 남았는데 절반 카드를 절반 뽑았는데 안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안 나오네. 근데 이대로 가면은 아마 상대방이 그냥 네 항복을 하고 나가시지 않을까. 네 그냥 넘기시네요 또.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시청사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일지도. 네네. 네. 네. 근데 리노가 제 생각에는 손패에 있는데 그냥 넘기시네요. 리노 아니 언제나. 큰일. 언제 나오니? 저희 손패도 쌓이고 있어가지고 지금
9장 남았는데 네 아마 때려서 이길 것 같습니다. 네 그냥 네. 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변숙소녀를 네. 사용해서 카운트 네. 치천사의 카운트다운을 땡기는 효과를 낼 수 네.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저희 손패가 계속 차는 바람에 저희는 일단 어쩔 수 없이 네, 일단 네. 내리는 걸로 때려서 이길 것 같습니다. 그냥 때려야 되겠네요. 네, 상대방은 지금 아마 자리를 뜨지 않았을까. 아 치천사 보고 네. 싶은데 점점 이제 치천사 모양이 변하거든요. 네 카운트다운이 끝나고 모습이 네. 변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이제 모습을 딱 바꾸면서 게임이 끝나는데 그걸 못 보여드릴 것 같아요. 네 그냥 지금 어떻게 이겼냐면은 피를 계속 채우면서 상대방이 이제 킬각을 안 주는 방식으로 진행이 돼서 어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엔 리노 한 방이 있어서 카드 지금 카드를 일부러 모으시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비숍도 덱이 화력이 한 번에 나오는 덱이 아니라서 이 정도는 맞아줄 만하다 이러면 이렇게 맞아주신 것 같아요. 고민이 네. 많으실 거예요 지금. 리누를 사용을 해야 되나 이제 다음 턴에 끝나지 않으려면 정리를 해야 되는데 불가능해서 다음 턴에 끝나? 어 리누 나왔나요? 어? 네 딱 죽일 정도만 해서 정리를 하려고 하시나 보네요. 저희가 진화 포인트가 없어서 다음 턴에 끝내기는 방법이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정리만 딱 해주시고 자기 네, 이제 끝나는 네. 타이밍만 이렇게 한 턴 뒤로 미루시는 거죠. 한번 카드 더 뽑아보시고요. 네. 어. 아마 100은 덱이었으면 제가 그냥 끝났을 수도 있어요. 어. 제가 왜냐면은 그 덱 같은 경우는 후반에 한번 정도는 네, 한번 정도는 이게 한 방이 네, 있어요. 한 방이 있어서 네, 승부수를 던질 수 있는 덱이어가지고 이거 같은 경우 리노가 막히면은 그냥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됩니다. 네, 시천사 끝까지 나오지 않나요? 아, 진짜! 아. 사실 이 정도로 안 나오면은 거의 덱, 이제 카드를 네. 반절 정도 뽑았는데 와. 이거 같은 경우는 처음에 보셨을 때 제가 피가 한 절반 정도 떨어졌었는데 네. 지금 아니, 피 지금 20... 네. 네. 풀피인데요, 풀피? 네. 이제 저기 절대, 있는... 절대 이 상황에서 한 번에 죽지 않습니다. 네, 절대... 네. 네. 저희 유니코라는 카드가 있는데요. 이제 저 카드가 아 유니코 귀엽죠. 네, 이제 우리 시작 턴에 체력을 회복해줘요 인시. 이제 유니코가 오래 살아남아 있어서 저희가 이렇게 회복이 그러니까요. 된 거거든요. 예. 네. 아 이거 상대방도 좀 미안하네요. 이거 좀 제가 좀 맞아주면 안 돼? 우리 치천사 보게? 네. 네 실수한 척. 네. 턴을 한번 넘겨도 될 것 같은데. 그럼 넘겨. 우리 치천사 봅시다. 풀핀데 어차피 이제 치천사 나오면 깨끝낼 수 있잖아. 치천사 보고 싶다고. 아까랑 똑같이 바 안 내려도 끝나는데 바를 내려야 되고. 네, 네 저희는 저, 보여드리는 아, 방송이라. 네. 네. 네, 근데 이건 랭킹전이잖아요. 아, 왜 쫄 보세요? 아, 아니요, 상대방이. 아니 피가 네. 내가 한 10, 한 5 이 정도면 이해하겠어요. 근데 20이었는데. 네, 알겠습니다. 한 넘겨. 우리 치천사 봅시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덱 이름이 치천사 덱이잖아요. 네. 세라프. 일곱 명. 느낌이 각이 약간 나오는 거. 아 그래요? 키감 좀. 자 그러면. 아니 절대. 그럼 몇 개만 정리하고. 지금 살짝 느낌이. 세한가요? 오 6. 아이고. 아니요. 오 이거 제가 봤을 때는 고대기 F가. 어머. 상 아 네. 아 하다가 안 되겠어서 항복하시는 네. 거구나. 네 아 절대. 네. 왜냐면은 전에 리노가 하나 죽어서 아~ 리노가 세 마리가 있었으면 제가 죽었을 거예요. 근데 아~ 중간에 그 수호를 네, 수호를 뚫으려고 그걸 쓰셔가지고 승리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 준비한 덱의 그 주요 카드는 저희가 보질 못하네요. 계속. 네 아무래도 사케일은 한 번씩 나왔는데 네, 이기려고 짜온 덱이라서 어떻게든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짜온 덱이라. 네. 욕심이 참교육 네. 안 당하려고 아주 네 아유. 어제 충격이 제가 옆에서 보는데 너무 충격이 심해서 아니 본인이 지신 것도 아닌데 네. 뭐 이렇게 충격이지 옆에서 막 땀을 막 아 그럴 수도 있잖아요 흐르시면서. 네. 괜찮아요 아 네 어쨌든 네 이렇게 해서 사실 그 상황에서 치천사가 세라프가 나왔으면은 나왔으면 네, 네 그거를 턴에 땡기면서 네 정리를 했을 네. 텐데 한 번에 그냥 턴에 끝나는 네 그러니까요 아쉽네요 게시판 가면 제가 쓰는 거 영상을 올려놔서 거기서 아, 봐주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네 오늘 그러면... 재밌는 영상 올려놨습니다. 네. 자기 자랑 영상 이런 거 아닌가요? 네, 이긴 것만 올립니다. 네, 진 건 안 올립니다. 진 건 안 올립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저희가 지금 네. 비숍 봤죠? 네. 다음은 어떤 리더의 네. 핫한 덱을 보여주실 건가요? 제가 네. 가져온 덱. 복수를 하신다고. 복수전 덱을. 아 정말요? 네, 근데 복수를
위치로 네. 위치로 어떤 복수를 네, 네. 네 저희가 위치를 가져왔습니다. 예, 네, 당에서 계속 사제간 듀얼 해달라고 하는데 사제간 듀얼 두 분이서 듀얼 하라는 말인가? 아 빈정상에서 일 같이 못합니다. 왜? 원래 이런 게임에서 지고 이러면은 네. 네. 아, 괜찮다고 해도 괜찮지 않더라고요. 그래요? 나랑 네. 해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네. 네. 제가 그대로 당했던 템포 위치를 가져왔습니다. 네.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템포 위치랑 도로시 위치랑 네, 같은 거예요. 네, 같은 템포 위치를 도로시 위치라고 아. 이제 정식으로 유저분들이 네네. 부르는 거는 템포 위치가 맞고요. 아 네네. 저희는 도로시가... 이제 도로시를 위주로 돌아가기 때문에 좀 더 도로시 위치라고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 덱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저희가 이제 새로 카드를 뽑고 저희에게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랬을 때 가장 많이 추천해드리는 덱. 네. 아니 근데 어제 우리가 도로시 네. 위치덱, 템포 위치덱에 패배를 해서 물 안 보여줘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네. 너무 심하게 당해서 네, 막 네. 어제 좀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서 네. 앉아있는데 막 식은땀을 흘리시면서 아 와. 그래요? 네. 제가 이거를 딱 10팩을 까서 도로시를 네. 두 장을 획득한 다음에 네, 네. 제가 있는 가진 카드를 모두 갈아서 도로시 위치덱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 네. 그래요? 저분들 위치에 영혼을 파셨어 라고 아, 네. 아 저는 이분 도로시 한 장도 없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양심을 팔고 네, 덱을 네. 만들어서 왔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네. 초월 위치도 궁금해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초월 위치는 이분이 가지고 있어서 네. 초월 위치 같은 경우도 이제 좀 특이한 컨셉인데 다른 게임에서 좀 보기 힘든 파격적인 카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까? 네.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보여드릴 수 있는데. 네, 네 일단 오늘 소개해야 될 그러니까 소개만 리더가 하고 너무 아니면 많아서. 이제 소개만 해드리고 게임은 초월위치로 아 오케이 네. 아, 네. 우리 도로시 위치는 경기를 네. 이미 어제도 보시고 오늘도 아까 네. 보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아무래도 설명을 한번 해드려야 네, 돼서 네네 덱 소개만 네. 우선 네 이제 하고 초월위치로 경기를 하는 거 초월위치 준비해 네, 주시고요 네 준비해놨습니다 돼 있습니다 네. 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한번 보시죠 일단 템포 위치 네 템포 위치는 네. 주 카드가 도로시고요. 아유 도로시. 천연의 도로시고. 네. 도로시의 가장 큰 특징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주문 중폭으로 주문을 사용하면 비용이 계속 하나씩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네 이제 주문을 하나 사용할 때마다 지금 보시면 구비용의 카드인데 네. 8, 7, 6, 5, 4, 3으로 이렇게 점점 줄어들어요. 네네. 네. 그리고 이 카드가 나가면은 제 손에 있는 카드를 모두 없애고 다섯 장을 새로 뽑습니다. 그럼 이 카드가 지금 구비용인데 내 네. 손패에 있기만 해도 네, 계속 줄어드는 거예요. 턴마다 하나씩 네. 줄어드는 건가요? 네, 주문을 사용하게 되면요. 아, 어떤 주문? 이 카드 아무런, 내면? 네. 아무런 주문이나 상관없어요. 위치 주문. 아, 네. 카드. 아, 그냥 주문 카드 아무거나 내면? 네. 아, 알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네, 그리고 또 보여드릴 건 네. 레비. 네, 노장 마법사 레비라고 해서 골드 카드네요. 네, 진화를 하면 홍련의 마법이란 카드를 한 장 손에 들고 오고요. 네. 이제 이 카드는 이제 홍련의 마법과 레비뿐만 아니라 이제 관통의 룬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그 카드와 함께 사용하면 레, 관, 홍이라는 콤보로 필드를 한 번에 네, 전소시킬 수 있는 정도의 화력을 가진 카드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 두 장으로 꾸려가는 카드 아 덱이고요. 네. 템포 위치 보셨기 때문에 네. 네. 뭐 경기하는 방식은 어제 저희 섀도우버스 아카데미 네. 보시면 우리 또 비포님이 아주 당하는 모습을 네, 참교육 당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교육 제대로 네. 당해가지고 네. 네, 이제 이거 보여드리고 네네네, 초월위치로 네. 바꿔서 초월위치 보여드리고 네네네, 이거 화면 좀 넘겨주세요. 저희 네. 기기를 바꿔야 돼서 화면 넘어가면 기기 네. 바꾸고 초월위치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기기를 바꾸고 초월위치는 또 어떤 카드가 주력일까요? 초월위치는 네. 도로시가 아예 사용이 안 되는 덱이고요. 도로시는 필요 없나요? 위치하면 도로시인데? 네, 위치하면 도로시지만 원래 이제 초월위치 같은 경우가 도로시가 나오기 전에 이제 좀 잘 나가던 덱이었는데 네. 여전히 아직도 현역 덱이고요. 네, 이거 같은 경우는 도로시가 들어가지 않고요. 이제 차원 초월이라고 하는 카드를 사용을 하는데 네네. 네. 비용이 뭐예요? 네, 비용이 18입니다. 네. 왜? 네.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네. 주문을 계속 사용을 해야 돼요. 주문 중폭 효과를 받아서 코스트를 계속 깎아야 낮춰야 되는데 낮춰야 되는군요. 네, 근데 워낙 파격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네. 예, 사용을 하면은
턴이 끝나고 상대방 턴이 안 오고 다시 제 턴이 와요. 네. 아~ 턴을 한 번 더 합니다. 저 혼자 두 번 때리는 거, 네. 두 번 하는 거죠. 두 번 네. 가져가고 네. 또 손패 또 차원 초월 있으면 또 세 번까지 가고 네 네 번까지 네. 그런 식으로 거죠. 이제 상대방의 이제 그 공격 기회를 아예 박탈하는 네. 기회를 거군요? 박탈시키기 아~ 위한 이제 그걸 이제 사용하려면은 이제 보시다시피 좀 많이 준비가 필요해서 주문을 엄청나게 많이 사용을 해야 돼서 네 그리고 손패 처음에 없으면 또 그러니까 이것도, 나중에 네. 나오면 나중에 나오면 이거는 꼭 네. 무조건 세 장 넣어야겠다. 네 제가 봤을 때는 운이 안 좋으면 이번에도 주요 카드를 못 보여드리고 게임이 끝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제가 좀 오늘 약간 주요 카드 못 보는 운이신 것 같아요. 제가 위치를 네, 아, 제가 위치를 그렇게 막 썩 좋아하지 않아서 제가 하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하고 네, 싸우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만드셨어요 이 덱은?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아 이거 너무 멋있다 카드가 한번 써보고 싶다. 그러고 딱 만들었는데 하니까 별로 막 사용은 네 막 도로시가 막 서로 막 내려오면서 아 이거 무슨 게임이지 막 네 어, 그런 생각 뱀파이어 대 네. 우리 한일전입니다 한일전 한일전님 한일전이에요 부담감 주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일전이 어떡할 거야 한일전은 우리 꼭 이겨야 되지 않습니까 오 선패가 바로 왔어 네 이거를 보여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그로 뱀파이어면 또 네 아마 어그로 네. 뱀파이어의 확률이 높아요 네 사용하기 전에 저희가 네, 네 끝날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버텨보겠습니다. 안돼, 안돼, 안돼. 어 오늘은 바로 나왔는데요. 네, 청각지켜을 바로 사용을 해야 될것 같은데 안 쓰고 싶은데 사용을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왜냐면은 지금 주문을 계속 써야 돼서. 그러니까요. 네, 아마 1코나 2코짜리가 나오지 않을까. 예, 역시 나왔네요. 네, 어그로 뱀파이어 맞습니다. 네, 어그로 뱀파이어입니다. 그렇죠. 어그로 뱀파이어가 그냥 자기 피를 계속 깎 가서 그런 이름이 생긴 건가요? 어그로 끈다. 그러니까 어그로라는 게 이제 네. 이제 일반적인 게임에서는 어그로를 끌어서 내가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어그레시브예요. 이제 공격 성향이 아~ 강한 덱이라는 게 다 어그로 덱이거든요. 공격적 직접 공격. 그러니까 네. 직접 공격을 위주로 하는 네, 모든 네. 플레이가 공격적인. 네. 아~ 네, 그래서 어그로 덱이고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제 정체가 거의 들켜서 네. 아치천사? 네. 아치천사래. 이거 초월 덱인 게 들켰어요? 사실 이제 들켰다고 봐야죠. 이 카드를 낸 순간 들켰다고 보시면 돼요. 일단 왜냐면 절대 도로시 위치는 이 카드를 쓰지 않아요. 네. 사실 손패에 노장 마법사 레비가 있어서 네네. 한 번 정도는 어떻게 속여볼 수 있긴 하죠. 네. 아 속인 거보다는 한번 정리가 돼서. 일단 버틸 수는 있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우리 버텨서 승리해봅시다. 네, 마오버사를 네. 먼저. 지금 운명의 인도라고 카드가 있는데 저 네. 카드는 이제 주문을 사용할 때마다 네네. 이제 코스트가 계속 줄어드는 카드고요. 네네. 이제 지금 저희가 주문을 사용했잖아요. 이러면은 네. 0코스트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0비용으로. 지금 좀 고민되네요. 벌써 나왔다고. 네, 왜냐면은 먼저 꺼내놓는 거죠. 네. 아무래도 하수인이 없는 걸 알기 때문에 아, 거의 마법 카드니까? 네. 네. 왜요? 저 웃으시는데, 네. 그러니까 이 웃음은 좋은 웃음이야? 아니요. 네, 절대 좋은 웃음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정리해주네요. 멀린을, 네. 멀린을 네. 사용해서 차원 초월을 가져오거나 네. 차원 초 이제 주문 중복 효과가 네. 있는 카드를 가져와야 되는데 네, 네. 이미 차원 초월이 들어온 상태에서 멀린이 들어왔기 때문에 예,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아, 제가 그러니까 이거 써서 얘를 데리고 와야 된다는 거죠? 네. 멀린을 써서 차원 초월을 가져오는 거죠. 아그 PP가 가장 높은 카드를 뽑는 이런 건가요? 네, 여러분 이제 레관홍이라는 콤보를 이제 네. 여기서 보실 수 있네요. 이렇게 진화를 하면은 네. 손패에 있는 관통의 룬 코스트가 1로 줄어듭니다. 네, 그리고 이제 흑년의 마법이라는 카드가 들어왔고요. 네. 이렇게 카드를 정리를 해줄 수 있어요. 네, 네, 네. 정리 타임. 근데 제가 너무 많이 맞아서 지금. 그러니까요. 힐을 없애. 네, 일단 한 번 버텼는데 네. 아 왜요? 짙은 네 짙은 패배 기운이 느껴지지만 끝까지 해볼게요. 네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근성을 보여주시죠. 네. 제가 볼 때는 다음 편에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네. 네, 아마 상대방 쪽은 인프 창병이 있다면은 다음 턴에 끝날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낼 수 있는 걸 다 내고 이렇게 소환을 하면은 손패로 이렇게 카드를 한 장 가져옵니다. 네. PP가 너무 높은 카드가 왔네요. 네, 아 이것도 사용할 때마다 줄어드는 카드여가지고. 아, 네. 이제 멀린이 공격하면 주문 중복 효이 발동이 됩니다. 네. 네, 어떻게든 한 번은 버텼네요. 또 다 버텨. 네,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다음 턴에 인프 창병이 나와서 진화를 하고 한번 탁 때리면 게임 끝나지 네. 않을까. 진화가 두 개나 남았으니까. 네. 네. 저랑은 상황이 많이. 네, 거의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인프는 그럼 바로 직접 공격이 가능한가요? 어? 내자마자? 네, 없나 보네요. 다행히도 인프 창병이 없어서. 한번 살았다. 네, 한번 살았네요. 어, 저를 도와주는 걸까요? 살자. 살자. 한 번 더 뽑고. 네, 하지만 진화가 없어서 네. 레비를 바로 사용할 수 없고 정리할 수 있는 수단이 없네요. 어, 네. 네, 이렇게 끝난. 턴이 하나 모자라는군요. 일단 감정 표현을 열심히 해주시네요. 상대방님께서. 네. 저희 이제. 이게 참기호급은 아니지만 자연스럽게 말린? 네. 아마 전형적으로 안 풀리는 모습을 보고 계신 거예요. 딱! 아니요, 사실 어그로 덱에 그렇게 강한 편이 아니어서 다들 그렇게 말하죠. 네, 다들 그렇게 말하죠. 사실 최신 메타하고 안 어울려요. 딱 끝났죠. 네, 5데미지로. 어그로 덱 페이어는 네. 아, 네. 그래도 네. 포기하지 않는 모습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초월위치. 사실 초월위치 덱은 사용하지 네. 않는 걸로. 초월위치가 사실 아니요. 원래 아직도 엄청 네. 좋은 덱이고 많이 근데, 사용하고 있나요? 네, 많이 사용들 합니다. 자주 나오고요. 운용하기가 힘들고 어그로 덱 같은 워낙 약한 덱이에요. 네, 어그로 덱한테 네. 좀 약한 부분이 있긴 한데 그래도 제가 좀 초반에 실수를 좀 해서 천사의 저격 같은 거 바로 안 쓰고 좀 들고 있었더라면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위치 네. 덱 알아봤고요. 네. 잠깐, 아예, 나도 네. 막 지니까 멍해져. 네. 네. 네, 저희 위치 덱을 알아봤는데 뭐 또 네. 도로시 위치 덱을 따로 안 보여드려도 될 것 같죠? 네, 뭐 그러면 도로시 위치 덱은 안 보여드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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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방송은 맞아요. 하지만 네. 우리가 교육 네. 방송. 네, 초월 위치는 제가 오늘 하게 될지도 몰랐네요. 오늘 초월 위치 교육을 받는 그런 방송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은 어떤? 네, 이제 뱀파이어랑 네크로맨서 남아 있는데. 뱀파이어는 그때 어그로 뱀파이어 봤으니까. 네, 뭐, 네크로맨서? 네, 네크로맨서하고 이제 컨트롤 네크로맨서도 두 개가 있어서. 네, 네. 어느 쪽으로 할지 좀 차마님이 설정 골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크로맨서 그 저 귀여운 애. 예, 네. 예, 예. 둘 중 하나 선택해 주시면은. 어그로 네크로 데프티스 네크로라 하겠습니다. 네, 아, 네. 저를 왜요? 자꾸 힘들게 하시네요. 이것도 후반 덱입니다. 네, 이것도 8 코스트 2후까지 바라보는 아, 덱이에요. 그래요? 경기를 또 길게 가는 덱이군요. 네. 우리 딱 하고 그리고 또 뭐 친선전 시청자분과 친선전을 한번 해보는 네, 시간을 네.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마지막 시간이니까 교육을 한번 받아보죠. 참교육. 네. 참교육 한번 이거는...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프티스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네프티스로 네. 네. 네프티스 덱에서 가장 주요 아 네프티스군요. 네, 네프티스 전에도 설명드렸었는데 네네. 소환하면은 덱에서 무작위로 네. 이제 추종자를 가득 찰 때까지 전장에 가득 찰 때까지 소환을 하고 네. 바로 죽습니다. 바로 죽어서 유언 효과를 발동시키는 이제 능력을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고요. 이제 네. 대표적으로 이제 이 카드가 모르데카이. 네, 그 네프티스 효과로 나오면은 네. 다시 바로 살아납니다. 계속 살아나서 이제 좀비 같은 네. 카드인가요? 네, 불사신입니다. 오. 소멸당하지만 않으면 돼요. 소멸은 이제 아예 사라지는 거죠. 게임 안에서 완전히 아. 사라지는데. 아, 알겠습니다. 네, 이 덱도 사실상 어그로 덱에 조금 취약한 부분이 있어서
네. 아 근데 거의 많은 분들이 네프티스 많이 보여달라고 하시네요. 네. 네 아무래도 어그로고. 어그로는 또 많이 쓰는 건가요? 뻔하니까요. 네 아. 그냥 어그로 공격만 덱은... 하는 덱이고 네. 아무래도 유저분들이 보고 싶으신 덱들은 거의 이제 컨트롤 덱이라든가 아, 네. 이제 후반을 바라지향하는. 네. 아무래도 제가 잘 골랐네요. 네. 어그로 네 잘 고르신 거죠. 어그로 데크로맨서는 이제 도로시에 어느 정도 이제 좀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아 도로시 저격덱인가요? 네 도로시를 이제 카운터 칠 수 카운터 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네네. 어느 정도 유리한 진행이 가능해서 어그로 덱은요. 네프티스 덱은 도로시 만나면은 그냥 져요. 네 아 그래요? 네 손패가 잘 풀려야 됩니다. 도로시 나오는 거 아니야? 네, 손패가 좀 잘 풀리면은 한번 해보는 건 해서 아니 미치잖아요 도로시 덱. 네.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이렇게 잡히면은 망한 거죠. 아. 네. 네. 하지만 근데 이제 뭐, 아 이러면 괜찮아요. 아 네. 이러면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아까 전보다. 네, 아까 전보다 나은데. 네. 아무래도 이렇게 운영하는 덱들이 네. 멀리건이 정말 중요해요. 처음 네네. 첫 손패가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게임 이제 전개 방식이 완전히 달라져서. 네네. 네, 저는 지금 현재 손패로는 딱히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네. 3판까지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서 네 어차피 후반을 보는 덱이라서 상대방 쪽도 바로 추종자가 안 나 네, 나오네요. 제가 쓴 도로시 타이밍이 빨라지지 않을까. 네, 아 얘가 바로 안 내리는구나. 네 판단했을 거예요. 상대 덱은 어떤 덱인가요? 상대 덱은 도로시입니다. 네. 거의 100%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이제 3코스트의 용화병 용사, 용화병 병사? 네. 그리고 이제 여기 관통의 룸까지 바로 사용해 주시면서 바로 이제 소울을 뚫겠다 네. 라는 의지를 보여주시네요. 저는 그게 바로 나야. 바로 진화를 해서 정리를 해주면서 전 유언 효과로 위치를 하나 네. 이렇게 교환 해주면은 다음 턴에 이제 사용할 수 있죠. 네, 아 이렇게 살아 있어서 다음 턴에 이제 다양한 카드와 연계를 할 수 있습니다. 살아 있다면요. 살아 있다면. 네, 뭐 영혼 전환수를 쓸 수도 있고 이제 보이시는 이제 우르드라는 카드로. 네네. 네, 바로 이제 파괴를 하면서. 이제 똑같은 걸 복사해서 쓸 수도 있고 상대방이 아직 도로시가 손에 안 잡히신 것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이득을 많이 봤습니다. 이럴 수가 해서 네프티스가 나오기 전에 게임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템포가 빠지고 유언 효과까지 볼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아유, 이게 그 루나는 참 루나죠 얘. 네 맞습니다. 네, 그냥 굳이 이럴 필요는 없었는데 손패 수급과 함께 네네. 그냥 좀 다음 턴에 상대방을 압박을 해서 도로시를 꺼내라고 네네.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도로시가 광역 데미지를 가지고 있는 스킬을 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필드를 이렇게 소환해 놓으면 도로시가 힘들어요. 도로시 위치 대비 네, 전장을 제가 잡으면 아마 레비가 나와서 네. 이런 식으로 네. 관통의 룸 하나 빠졌으니까 모르겠네요. 그래도 또 있을 수도 있고 나왔다. 네, 도로시 꺼내네요.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여기에 부식의 폭풍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네. 약간 이 카드를 염두를 해두고 그냥 제가 도로시를 꺼내라 지금 빨리 필드 전개를 해, 네, 해라 전개를 해라 한번 내가 정리를 해줄게 뭐 이런 느낌 끝나서 가져가려고 하는 네. 생각을 가지고 네. 얼마나 허무할까 근데 굳이 꼭 안 써도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쵸 네, 생각보다 이렇게 더 많이 내리지 않아서 자 여기서는 사령 암살자나 네 사령 암살자도 괜찮고 네. 과연 뭘 내실까요? 네 하나 정리하고 직접 공격하고 네, 사령 암살자 사령 암살자를 활용을 해주면은 자기 필드의 물타 하나를 제거하고 상대방 거 하나 제거하는 건데 네. 무조건 아 그리고 이제 좌측 하단에 보시면 이렇게 네. 묘지가 나오는데 이게 사령수를 이제 추가로 이제 예, 아, 네. 효과를 발동할 때 발동할 보시면은 이렇게 사령술 6. 6이라고 써져 있는데 아~ 저 6이 사용돼요. 사라지고 저 효과가 네. 추가로 발동돼요. 초골 6개가 사라집니다. 모여있는 아~ 8개 중에. 그럼 2개 남는 거죠? 네.
그렇게 이제 살롱술 효과를 발동을 해가면서 플레이를 해야 되는 게 네크로맨서예요. 네. 알겠습니다. 무시를 한 번 더 들고 있나 보네요. 이렇게 계속 꿈틱이를 하는 거 보니까. 명부 네크 아직 쓸만한가 봐요? 이러는데? 아, 명부 네크도 아직, 아, 이게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건데 예전에 썼던 덱들도 지금 써도 어느 정도 이게 싸움이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운용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도 있고 조금 변형해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좀 여기서 판단 미스를 하면은 좀 큰일 나는 상황이라서 지금 부식의 폭풍을 써면은 제가 확실히 그걸 가져올 수 있는데 욕심을 내고 싶은 거죠. 욕심을 내서 욕심 내지 마요. 이겨요. 아니요. 이기려고 쓰는 거죠. 만약에 쓴다면 이렇게 지금 사령술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면은 3 데미지씩 들어가가지고 깨끗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좋다. 네. 그리고 이어서 직접 공격도 한번 소환할 수 있는 카드가 있어요. 아무래도 마신과의 계약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은데. 네. 아니요. 아니면 죽음의 축복도 있고요. 죽음의 축복을 쓰면은 이제 상대방들이 정말 싫어요. 큰일 날 수 있어. 명치를 누르시네요. 네프티스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안 나오네요. 안 나와서. 사랑을 가르쳐 줄게. 네, 저는 카드를 뽑고 싶어서. 아, 안 나왔네요. 아이고. 한 번 더 보죠. 한 장 더. 한 장 더. 아이고. 네. 여기서 이 마신가의 계약이라고 강화 효과를 가진 카드고 이제 PP가 7 이상일 때 7을 쓰고 이제 추가 효과를 발동을 해요. 플루토라는 이제 레전드 카드를 소환을 하고 사실 누구시한테 써야 되는 카드긴 한데 굳이 안 써도 되는 카드인데 지금 네 사실 그리고 옆에 모르데카이를 내렸어도 훨씬 좋은 상황을 만들 수 있었는데 네, 보여드리려고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다는 거죠 지금. 네, 아직 여유가 있어요. 네프티스 대신 보여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네프티스가 빨리 나와야 될 텐데 네프티스 나오면 그냥 아마 서렌 치시지 않으실까. 승부사 모테카이랑 네프티스랑 같이 쓴다고 했죠? 네 이게 사령수 효과로 이제 준비를 꺼내는 거예요. 좋다 이거. 네. 일단 네프티스 나올 때까지 좀 방어를. 아니요, 다음 턴에 끝났습니다. 끝내요? 아마 도우시가 나와도 이거는 거의 못 뒤집는 수준으로 돼서. 그렇네요. 네. 아마 이제 항복을 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드네요. 것 같아요. 내가 쳤어. 네. 아, 네프티스 못 받아놨어. 네. 보통 이기는 판은 이렇게 이기죠. 네, 이렇게 이기죠. 승리했어. 네. 주요 카드가 안 나오고 계속 이기니까 느낌이 제가 잘하는 거죠. 사람 되게 네프 나올 때까지 스킵하라고. 아니 제가 그렇게 스킵을 해도 상대방이 스킵을 해주지 않아서 나가실 거라서 제가 거기서 죽음의 사령수를 써가지고 아마 그냥 나가셨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그 이제 덱 다 보여드린 거죠? 네, 뭐 만약에 그렇죠. 이제 준비했던 건 다 보여드렸고 친선전을 오늘 유저분들과 친선전을 할 텐데 일단 그 저희가 플랫폼 두 개가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채팅으로 번호를 동시에 입력을 해드릴 거예요. 그러면 이 화면 잠깐 넘기고 여기 두 분으로 잡아주시고 방 만들고 방 번호를 저에게 알려주세요. 너무 많이 해서 제가 좀 지쳐가지고. 아 그럼 우리 폴님께서 주세요. 폴님 저한테 우선 휴대폰 저한테 주세요. 저한테 주시고 제가 방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번호를 입력하고 제가 방 번호를 알려드리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모험을 왜 들어갔을까? 제가 무슨 여러분 제가 무슨 덱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 위치 도로시 위치죠? 친구 관전 허용 이런 거 할까? 아니요. 아, 친구 관전에도 안 돼 있어서 친구 추가가 안 돼 있어서. 친구 추가가 안 돼 있어서. 알겠습니다. 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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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띵. 뭐라고요? 아, 이게 선 뽑았어요. 네, 잠시 방 번호 때문에. 네. 제가 알려드렸습니다. 빨리 아무나 들어오시죠. 금방 들어오셨어요. 네, 들어오셨어요. 등 선택해 주시고요. 들어오셨습니다. 등급이 뭐야? 어디 나와요?
두 개 옆에 이제 보시면은 네, 네 보라색 이거요? 네 이게 얼마나 높은 거예요? 잘 부탁드립니다. 네 덱 선택해 주시고요. 덱 선택해 네, 주시죠. 고민을 약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템포 위치를 해도 되나 안 되나 고민부터 네.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네. 저는 네 매니저 1번 분 양심에 맡기겠습니다. 네 깃발 단발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네 어제 도로시 위치에 그렇게 처참하게 졌던 그 덱을 다시 꺼내셨네요. 네 제 자존심 같은 덱이기 때문에 어떤 덱이에요? 네, 어제 졌던 그 덱을 그대로 보여드렸던 아~ 네, 깃발 네. 단발을 네. 들고 아~ 왔습니다. 우리 로얄 비주얼이시네요. 네. 비주 오늘 네. 그 치천사 여기서 보나요?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네요. 치천사가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아닐 수도 있고 엘라 어느 플랫폼에서 보고 계신 분이 들어오셨는지 좀 알려주세요. 저예요 이런 거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게임에 들어오셔서 네 우리 시청자 우리 한 판 한 판씩 해가지고 두 한 판 더 하죠 이 판 하고 네 안녕하세요 준비하세요. 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우리 네, 가볍게 그냥 친선전이잖아요. 네. 말 그대로 네. 뭐 경쟁전, 랭킹전 뭐 이런 거 아니고 투픽 아니고 저희 친선전이기 때문에 좀 가볍게 유저분도 네.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비숍, 네. 사실 비숍이 1턴에 그 이제 영창 마무리를 내려오지 않았다는 게 패가 그렇게 썩 좋진 않은 아, 네. 지금 손패가 네. 좋게 나오진 않았는 네, 두 번째 네. 거가 해서 아무래도 이제 네. 마법 아뮬렛을 이제 마법진을 사용해 주시면은 그래도 손패가 괜찮은데 없다면. 만약에 여기서도 없으시면은 네, 좀 많이 힘들어지실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지금 우리가 좀 불리한 게 시청자분 우리 패를 다 보고 계시잖아요. 아, 시간차가 있어가지고 시간차가 있어도 이 밑에 네, 다음에 손패. 뭐 나오실지 알고 계시니까 네, 네. 괜찮습니다. 그래도 별로 상관없나요? 이 덱은 그냥 제 얼굴로 좀 가릴까요? 아 열심히 때리기만 하면 덱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아마 이제 그냥 어차피 근데 뭐가 있는지 다 아는 거니까 아마 안 보시고 굳이? 하시겠죠? 굳이? 네, 안 보시겠죠? 아 에일라비 아 유튜브를 통해서 보고 계신 분이라고 하네요. 네 영재님 참여 감사합니다. 상대방이 에일라 비숍이어가지고 저 깐 아뮬렛이 네. 이제 에일라 세라프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봐야 되는데 네 이제 저 덱 같은 경우 초반에 좀 맞아도 나중에 후반에 회복을 해서 네. 버티는 덱이라 네 네, 후턴이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한 번은 이제 컷을 하시네요. 네 하나 이제 우리 비숍 장인님이실 네. 것 같아요. 비숍은 진짜 선택하기 쉽지 않은데 추천하지도 않고 그쵸 많은 분들이 처음에 할 때는 네 처음에 할 때는 아무래도 뉴비가 뉴 네. 새로 시작하시는 분 그쵸 새로 네. 시작하는 분은 그거 무슨 뭐의 그 줄임말일까요? 뉴비 같은 경우 그냥 비가 뭘까? 예전에 알았었는데 네. 기억이 안 나네요. 아 원래 그 이 게임뿐만 아니라 다른 네, 다, 게임에서도 네. 아 처음 시작하는 합성어로 아, 뭐 해외에서 서양권에서 나온 게 방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러 네. 백화의세 검사를 아끼고 네. 필드가 꽉 차 있어서 네. 이제 정리만 먼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또 마법진 덱이 하나 네, 마법진 카드가 네. 하나 나와 있네요. 저렇게 회복을 할 때마다 네. 추종자의 공격이 1-1씩 올라가서 근데 이분이 생각보다 진화를 엄청 빨리 다 소모를 하시네요. 네, 왜냐면은 초반에 그렇게 썩 잘 풀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이 게임은 졌다 이런 누가 졌단 말 여기서 뉴 비기너? 뉴 비기너 아 맞아요? 새로, 아 모르겠어요 새로 시작한 사람도 뉴비라고 줄여서 이제 합성 그러니까 뉴비라고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게 나는 섀도우버스에서만 하는 건가? 이랬는데 아니더라고요. 아니 모든 게임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 뉴비라고 뉴비 우리 시청자분을 상대로 참 교육을 해 주실 수 있을지. 근데 우리 시청자분 이기고 그러면 안 돼요. 저는 이기겠습니다. 네. 저는 어제 그 깃발 로얄로 이기기 위해서 그쵸 어제 깃발 로얄을 선택하기 때문에 하지만 깃발이 안 잡혔어요. 네. 깃발이 없지만 네. 이제 한번 나오겠죠 정리기가. 정리가 나올 타이밍이 됐습니다. 테미스를 네. 쓰시지 아니면은 네. 테미스가 있으시면 바로 쓰실 것 같아요. 네. 이제 테미스를 쓰시면 제가 메이드장 카드를 내고 깃발을 불러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0마지판 소. 되게 약간 저도 방금 운이 되게 좋았네요. 네, 이제 백화의 새 검사가 정리가 됐으면은 제가 힘들었을 텐데. 약간 저랑 비숍이랑 이미지가 비슷하지 않나요? 좀 약간 고급스럽고. 네, 그런 거 아니에요. 주먹 왜 주세요? 아,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검은 선수님 왜 주먹을 주시죠? 오. 약간 여왕 같은 이미지. 저 약간 공주 이쪽은 좀 멀거든요, 거리가. 제 눈도 왕가의 깃발이. 드디어 왕가의 깃발이. 역시 게임이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제발 역시 이렇게 게임이야. 완전 무시하셔도 되는 거예요? 역시 게임이 우선이죠, 아무래도. 네. 저희가 괜히 이제 사정고 네, 저희가 별명이 그렇게 생긴 게 아니라서 네, 이 데미지만 주면 게임이 끝납니다. 네, 이제 회복을 하실 거예요. 네, 네, 회복을 하셔야죠. 되게 마음이 근데, 뿌듯하시네요. 갑자기. 근데 너무 이렇게 이기시는 건 좀 진짜 예의가 아니신 것 같아요. 네, 예의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봐도. 네, 턴 하나 넘깁시다. 턴 하나 넘기면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어서. 매니저 1번분이 아무래도 어제 충격을 많이 받으셔가지고. 네, 제가 어제 충격을 회복하지 못해가지고. 여유가 좀 없으셔서. 네. 안타깝네요. 아, 포기요 이러네. 네, 폐가 너무 말렸는데 포기요 네. 이러시네요. 아무래도 송폐가 너무 말리셨어요. 테미스가 안 잡혀요 이러네요. 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시네요. 고생하셨어요. 역시 깃발 로얄은 여러분 이렇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근데 깃발 로얄이 참 대단한 덱이네요. 이렇게 이제 추종자를 계속 내주고 네. 네. 네, 상대분은 계속 공격하는 덱이라서 네, 네. 이제 테미스가 올라와서 이제 한번 정리를 했으면 제가 졌을 네. 텐데. 네, 네. 아니, 정리됐어도 아무래도 계속 명치만 때려서 네. 이기셨을 것 네, 같아요. 저희가 또 핸드폰을 교체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아, 네. 다음 분으로? 네. 아, 휴대폰 주세요. 아직 빼지 말고. 네. 아, 제가 방 만들고 네. 방 번호를. 아, 근데 저는 그 아까부터 우리 섀도우버스 아카데미를 시작할 네. 때부터 계속 방송을 시청해주신 분이 계세요. 엄청 참여도 많이 해주시고. 네. 그분과 해보고 싶은데 그럼 너무 약간 차별인가요? 그렇죠? 네, 유저분들이 네. 네. 보시는 분들 중 그럼 우리가 유튜브 시청자분과 했으니까 이번에는 아프리카 플랫폼으로 하신 분에게 네, 먼저 쳐드릴게요. 자, 시작합니다. 차별이죠라고 제가 차별인가요 했잖아요. 차별이죠라고 네. 말씀하시는데 저는 차별이죠라고 말씀하신 분과 하려고 했거든요. 기회를 날리셨습니다. 역시. 네. 저는 이분과 지금 메로페님과 하려고 했거든요. 메로페님이 정말 시청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역시 사람은 지금 번호 알려드렸습니다. 사람은 기다려야. 네. 네. 기다리는데 보기 오시죠. 무슨 덱 하실 건가요? 네.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보여드렸던 세라프 아니면은 사컨을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덱 컨셉을 알려드리고 게임을 하기 때문에 카운터 네, 치시면 누가 됩니다. 누가 들어오셨네요. 네, 우선 이거 연결해 네. 주시고. 네, 연결하겠습니다. 네, 연결하고. 브롬님이 하시는가? 브롬님이 네 들어오셨네요. 브롬님 여기 닉네임이 브롬님이신 것 같아요. 기대가 되네요. 어떤 덱 하신다고요? 사하 드래곤이나 세라프 비숍을 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세라프 네. 비숍 아까 못 보여드렸으니까. 네, 세라프로 한번 보여주시겠다고. 오케이, 준비 완료해주시죠.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 게임 들어가봅시다. 먼저 인사부터 잘 부탁드린다고. 한 판 더 이런 거 하시는 거 아니죠? 지고 나서. 네, 알겠습니다. 네. 여러분 깃발 로얄 하세요. 네, 깃발 로얄 좋습니다. 브로님 당황했어. 아니 잠깐만, 세라프라니 이 양반아 양심 없다. 뭔데요? 네, 네크로맨서. 네. 요즘 네크로맨서가 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까? 최악체가 아니냐라는. 정말요? 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네. 저는 세라프 양심 어디 있냐고, 영혼 팔아먹으셨냐고. 네프 상대로 세라프임? 아, 네프티스 덱을 쓰시나 보네요. 그러면 서로 이제 덱을 알고 게임을 하는 건데.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러면은 카드 구성은 저희가 어느 정도 구성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카드 이제 내리는 거 봐서. 네. 네. 아무래도 이번에도 네프티스가 안 잡힐 수도 있어서.
어글내기 승률 5위인데요 라고 하시네요. 네, 어그로네크로가 이제 승률 5위긴 한데 네. 아무래도 어그로네크로는 굉장히 좋은 덱이죠. 네, 어그로네크로는 네, 도루시도 적고 네. 아무래도 어그로네크로가 그렇게 5위를 기록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도루시 위치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우리 브롬님이 힘내본다고 하시네요. 브롬님 화이팅! 힘내보세요. 참교육 한번. 참교육을 한번. 근데 네. 이 매니저분들이 네. 그 승부욕이 장난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시청자분을 꼭 이기려고. 저희가 TCG를 워낙 사랑하기 때문에 저희가 네. TCG에서 지는 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저희가. 네. 근데 시청자분에게 그 풀피로 이기는 건 좀 너무한 처사가 아닐까라는 근데 생각이. 사실 저 같은 경우는 비숍을 상대로 맞을 일이 거의 없어요. 네. 깃발 내기? 네. 비숍 자체가 그렇게 막 리더를 공격하거나 하는 덱이 아니어가지고 네네. 리더가 아니라 네. 아무래도 덜 맞죠. 제 속도가 너무 잘 풀렸어요. 네. 그래도 풀피로 이기시는 건 진짜? 네. 나빴죠. 나빴죠? 네. 나빴죠? 힘을 줘. 브롬님 되게 귀여우셔요. 힘을 줘, 힘내볼게요. 막 이러시는데 저는 검은 성선님 말고 브롬님 응원하겠습니다. 저도 세라프를 보고 싶진 않네요. 네. 저는 이겼지만, 네. 게시판 지분율이 네, 올라가기 때문에 지면은. 네, 네 많이 올라갑니다. 네, 지분율이 올라갑니다. 아, 그래요? 네. 아, 막 놀리나요? 네, 유저분들이 저분 네, 깃발 로얄 네 이러면서 네. 참고욕을 당하셨네요. 뭐. 교육방송 언제 하나요? 당하는 방송이요. 네, 이런 거. 네. 참교육방송으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아, 교육방송에서. 섀도우버스 참교육방송. 네, 섀도우버스 아카데미가 저희가 교육을 받는 아카데미가 되어서. 네, 그러니까 저희가 받는. 네. 네, 좀 그래서 잘하는 모습 보여드리려고 네 노력했죠. 네, 그리고 제가 풀피로 네. 이겼잖아요. 시청자분 상대로. 그리고 네, 양심까지 팔아서 네, 네. 도루시 위치를 네. 열심히. 네네. 네. 제가 어제 네, 도루시 위치를 덱을 짜면서 이제 유저분들한테 계속 보여드렸는데 이렇게 카드를 뽑았고 이렇게 짰다라고 하니까 다들 양심 어디 가셨냐고. 만약에 다음 네. 톤에 시청사가 올라오면 게임 끝나겠네요. 올라오면 끝나는 손편인데. 아, 안 그러겠죠. 네, 설마 유저분이랑 하는데 그렇게 안 되겠죠. 근데 이게 약간 그럴 수도 있을. 유저분 이러면 한 판 더 해야 돼요. 네,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가기 때문에 유저분을 상대로 원턴 킬을 내는. 근데 저희 지금 손패 자체가 너무 좋고. 아 그래요? 네. 근데 그 자꾸 손패가 잘 나오네요. 우리 유저분 상대로 하는데. 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잘못하면은. 한 번 잘못하면. 네. 안 올라오네요, 지천사. 네, 다행이네요. 네, 저는 이렇게 버티면서 지천사가 올 때까지. 네, 이제 네.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기 잔인한 사람 이러시네요. 네, 네 제가 테미스를 네. 써서 네. 넵티스, 네, 넵티스 이렇게 보여드리네요. 네, 유저분께서 네. 아, 니들 못 보셨으니까 우리가 보여드리겠다. 그래. 네, 저런 식으로 우와, 대박. 하고 이렇게 유언 효과가 계속 발동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그렇게 썩 좋게 나온 건 아니에요. 네, 나오신 건 아니어가지고. 시청자 안 나오네요. 다행이네요. 네. 전 안, 개인적으로 안 나왔으면 해서. 왜요? 지루해서? 아, 빨리 끝날까봐? 네, 지는 모습을. 아, 그 본인이 이겼으니까 네. 검은선서님은 네. 저랑. 지분율을 높여드리. 어, 잠시만. 이게 여기서 저게. 네. 내 동료의 패배는 나의 즐거움. 재밌으니까요. 네. 본인은 근데 이렇게 입을 이를 악물고 게임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빅보이 네, 저는 한번 당했기 때문에 저는 네. 벌써 진화를 다 써서 그렇네요. 네. 진화를 다 써도 이길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 네, 제 마지막 네. 마지막 진화까지 사용했습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하늘에 맡겨야죠. 시청사가 나오기를. 네. 시청사가 나오기 하늘에 맡겨야죠. 시청사 두 장이 있잖아요. 네, 되게 두 장이 있는데 지금 아, 근데 제가 21장, 절반 정도 뽑았는데 10분의 1이죠, 이제. 네, 10분의 1 확률이죠. 좀 나왔으면 좋겠다, 한번 보고 싶다.
아, 우리 브로님이 그 네프 안 써도 되는데 보여드리려고 쓰셨다고. 역시 저희가 못 보여준 네. 장면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아, 진짜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요. 네. 고마우신 분을 상대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잔인하게. 저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되게 해맑게 웃으신다. 기분 아, 되게 좋으시다. 아니요. 아, 이 시청자분들도 이 웃음 봤어야 되는데 방금 딱 쓰고. 아, 네프티를 계속 보여주시려고. 네. 네. 계속 보여주시려고. 우후! 네프티스 멋있다. 저렇게 피도 채우고. 네. 뭐 아마 모르데카이가 하나 더 나왔으면 제가 많이 힘들었을 상황인데. 여기서 테미스가 나오거나 치천사가 나와야 이제 네. 이길 수 있는 상황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이대로 가면 그냥 진화도 다 써. 한 번에 끝나버리죠. 네. 여기서 치천사 과연 아이고 아, 나오지 않았네요. 일단 살아야 되니. 네. 이제 모르데카이가 정리가 되면은 돌아갈까? 아, 치천사 진짜 안 나오네. 아무래도 두 장이기 때문에. 그쵸. 이거 한 장이 더 있고 없고가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생각보다 많이 납니다. 저는 이렇게 끝난 것 같습니다. 네, 치천사만을 기다리다가 하염없이 네. 네, 선종률도 끝날 것 같네요. 치천사가 빨리 나왔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이제 턴을 줄일 수 있는 카드 많이, 그러니까 카운트다운을 줄일 수 있는 카드 많이 사용을 해가지고 끝까지 안 잡히네요. 오. 네, 이제 지금 네프티스 덱에서 보여주실 수 있는 걸 다 보여주신 거예요. 와, 진짜. 치천사 보기가 이렇게 힘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네. 세 장 넣으시는 게 좋을 거예요. 넣으세요. 우와, 대단해! 놀리는 거예요, 저거? 네, 아, 예. 네. 아니, 놀리는 거 아니겠죠. 아, 그래요? 아, 네, 늦었네요. 네, 이제 늦었는데 한번 살려주시지 않을까요? 한번 살려주면은 제가 이기는데요? 한번 살려주실 것 같은데 친선전이잖아요. 한번 체력을 회복해보고 한번 살려주세요. 한번 유저분 끝까지, 믿어보죠. 네, 끝까지 버텨볼까요? 네, 유저분 한번 믿어보죠. 우리 그쵸, 우리 믿어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기 위해서 네. 아마 카드가 한 장 모자라서 아마 한 장이 안 끝날 거예요. 네. 아니 끝날. 살려주셨어. 오! 네, 살려주셨어요. 우와, 멋있다. 그래, 치천사 한번 써보거라, 이렇게. 한번 써보거라. 네. 네. 쓰면은? 드디어 보네요, 치천사를. 이렇게 나오는데. 네. 네, 제 턴이 올 때마다 하나씩 줄어들어요. 이제 죽겠네요. 네, 이제. 턴을 네. 넘겨주시지 않을까. 턴을 넘겨주시면은. 아, 그래도 제가 한 턴이 모자라서 어차피. 역시. 그쵸. 정리해야죠. 네. 잘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실 네프티스 보면은 네. 이길 수 없죠. 네. 끝났다고 봐요. 네. 그렇게 소환이 되기 시작하면은 네프티스를 네. 두 번 맞나 네. 세 번? 두세 번 한 것 같은데. 네. 이제 아까 어떤 유저분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그런 오딘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대응이 돼서. 네, 오딘은 네. 비숍. 네, 비숍이나 네크로맨서 상대로 오딘이 굉장히 좋은 효율을 보여줘서 그래요? 네, 오딘이 중립 카드인가요? 네, 중립 카드라서 어떤 건 다 쓸 수 있어요. 네네, 아, 브롬님 참교육 네. 방송 감사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네, 네. 우리 또 이렇게 친선전을 두 판 정도 해봤어요. 네. 그리고 또 오늘 나머지 네. 리더 4명의 그 핫한 네. 덱까지 알아봤죠. 네. 뱀파이어 그 덱은 저희가 1회 때 어그로 뱀파이어라는 덱을 한번 플레이를 하면서 유저분들에게 소개해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훈수를 받으며 네. 네. 플레이를 했었죠. 그거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가 섀도우버스 아카데미 마지막 시간인데 네. 굉장히 아쉽네요. 제가 네 번째 방송을 진행하면서 굉장히 시청자분들과 정이 들었어요. 닉네임도 네. 다 기억이 날 만큼? 그렇죠. 게시판에서도 활동하시는 분들 많죠. 네. 방송 보시는 분들도 네. 방송 많고. 방송 보시면서 같이 네. 게시판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분들에게 안부 좀 전해주시고요. 네. 가끔씩 네. 게시판 오셔서 글 남겨주시면. 아, 저 맨날 남기잖아요. 룸작 도와달라고. 네. 유저분들이 네. 이제 이렇게 네. 아카데미 방송이 끝나고 네. 개인 방송을 하느냐 안 하느냐로 되게
이제 많이 물어보시는데 아무래도 네네. 저희가 게시판도 계속 유저분들을 신경 써드려야 되고 하다 네. 보니까 개인 방송을 못 하고 있어서 저희가 정리가 되면은 네네 좀 정리가 되면 네 제가 주말에 개인 방송을 킨다거나 집에서 네. 네 이런 식으로 집에서도 하실 수 있어요? 네 집에서 저는 이제 방송 세팅이 돼 있어서 집에 네네 한번 이번 주말에 할 수 있으면 아마 제가 공지를 올리고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쉽다고 헤어지기 아쉽다고 하는데 저희 섀도우버스 아카데미는 오늘이 공식적으로 마지막 방송이지만 앞으로 헝그립TV에서 섀도우버스를 활용해서 많은 방송을 할 예정이니까요. 또 놓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끝까지 섀도우버스는 헝그립이라는 네 이건 좀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구걸했나요? 아니죠? 아니, 자신감 있었죠? 네, 자신감 있었어요. 섀도우버스는 헝그립 아닌가요? 네, 여러분. 와서 정보도 네. 보고 하시고 네. 그러니까요. 좋죠. 정보도 보고 방송도 보고 뭐 다 할 수 네. 있잖아요. 네, 여러분 또 TV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케이블 통해서도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은 시청 바라고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근데 한 마디씩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요? 아닌가? 하실 말씀 다 하셨어요? 아, 저희가 이제. 사실 대회를 살짝 기획을 하고 있어요. 네. 오. 게시판에서 이제 간단한 대회라도 계속 유저분들과 소통하고 재밌게 즐기기 위해서 대회 같은 것도 할 생각이 있거든요. 네네. 이제 예전에도 저도 막 대회 같이 해설도 해보고 했었는데 또 이제 기회가 있으면 해설이나 개인 방송이나로 다시 저는 찾아뵐 수 있지 않을까 네 합니다 저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뭐 리그나 이런 좀 방송을 또 하게 되면 그때 저희 이 두 분을 다시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네. 저희는 이제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섀도우버스 아카데미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영상으로 업로드 되니까 그것도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